방금 영상 앞에서 영상을 보셨죠? 앞에 영상을 보셨는데 동력반 모터에 관련된 부분을 모터가 MCCB 몰드캐스 서킷 브레이커로 쫙 오다가 어떤 마그네트 접점을 MCA라는 접점을 딱 써서 모터가 단선도로 그럴게요. M. 자, 모터가 380V에 5.5kg라는 모터가 있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도면에는 요것만 표시돼. 아, 그리고 뭐 이런데 도면에 보니까 삼각형 이렇게 돼서 SC 해서 이런 어떤 컨덴서가 스타트 컨덴서 진상용 컨덴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체에서는 0.75%, 0.75%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한전규정이 있다. 한전규정. 한전규정은 90% 이상 써야. 기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킬로와트. 아까 코사인 시타, 얘기했잖아요. 얘기. 유효전력을 줬더니만 무효전력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코사인 시타 값을 만들어버렸어. 네? P 킬로와트에 PR 뭐 바 이렇게 했는데, 무효전력을 이렇게 발생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각이 벌어지잖아요. 자, 어떤 힘을 쓰는데, 유효한 힘도 쓰고, 유효한 힘도 쓰고, 무효한 힘이 내 힘이다, 내 힘. 힘력. 힘력을 썼는데, 각이 벌어져서, 비율이 벌어져버린 거야, 비율. 코사인 70으로는 비율이 벌어진 거예요. 힘을 썼는데 내려와서 힘을 써서 쓰잖아. 힘을 써서 전류를 발생시키고 힘 써야 뭐 일 나는 거지. 가만하면 이 새끼 논자. 이게 힘은 매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해야 힘 쓰는 거예요. 힘을 써서 그러니까 이 KVA라는 용량을 줬는데 힘을 써서 이걸 소비해버리는 순간 또 코사인 시타 각이 생겨버리는 순간 킬로와트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시타가 이렇게 됐고 힘 쓴다. 힘 쓰는 역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역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어차피 삼각함수로 구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하는 거예요. 코사인 시타가 뭐냐? 이게 힘 써서 벌어진 각이야. 코사인 시타는 힘 써서 벌어진 각. 저는 그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졸아요, 졸아. 아유, 그 비싼 돈 놓고 시골 장기증 따라왔는데 졸면 안 되잖아. 그리고 오래 강의하면 안 돼. 짧게 해서. 그럼 저는 한 시간 50분 강의하면, 한 시간 강의하고 50분 응답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응답 해설. 아, 힘써서 벌어진 각이래. 힘써서 벌어진 각. 이거 뭔지 모르겠죠? 힘써서 벌어진 각. 아, 좋다. 이제 구해보자. 자, 모터가 있고, M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덴서 달 거야, 콘덴서에. 콘덴서를 다는데, 이게. 5.5kW의 개선적 역률이 0.75, 개선 후 역률은 0.95까지 이렇게 코사인 시타 1하고 코사인 시타 2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모터 명판에 보니까 어떻게 써졌냐면 9.5, 11.3 이렇게 해서 암페어. 그다음 전압 여기는 220V에 380 이런 식으로 명판에 써집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콘덴서는 현장에서 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럼 모터 명판은 이건 시운전이야. 시운전 회사 실험값, 실험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선전 역률로 해요. 개선전 역률을 대입합니다. B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킬로와트에다가 답답담, I는 쫙 하면 P, 키로, 루트 3의 V, 코사인, 시타. 그럼 계산하면 220V 동력 있거든요. 동력, 220V 동력에서 했을 때 값은 5.5kg니까 10의 3승, 와트로 환산해줘야 되고, 루트 3에다가 220 곱하기 0.75.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9.24. 그러면 명판값하고 근사치가 됐죠. 19.5A. 380.
380V에서는 5.5에다가 10에 3승 와트, 루트 3에 380 곱하기 0.7로 11.14. 약 명판에 있는 건 11.3, 11.3A가 큰사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운전전류, 전격전류를 출력의 전격전류를 구해볼까요? 전격전류, 전격전류 이렇게. 요거는 5.5에다가 10에 3승에 루트 3에다가 380에 계산 후 영률이 0.95야, 0.95. 이리하면 8.79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돌리면서 현장에 가서 딱 전류를 보면 거기서 오차 범위 내에서 8.79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자. 그러면 7.79에서 9.79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면 15%에도 관계 없습니다. 뭐 8.22A가 나오잖아요. 어이구, 이 양산장 도산에 딱 계산지 맞게 떨어뜨려. 오차범위라는 게 있죠.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P키로와트에다가 탄젠트 시타 1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탄젠트 시타 2.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강의들, 아, 여기 안 보신 분들은 제 강의를 찾아봐야 돼. 그럼 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KVA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어떤 데는 KVA를 가지고 구하는 데 있어? 그거는 이론에서 계산해, 이론에서. 뭐, 벼락기 쪽에 구하든가 뭘 하든가. 우리는 부하만 다루잖아요. 부하만 다루니까 무작정 킬로와트로 써줘야지.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시타 1에다가 사인 시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2에다가 사인 시타 2 이렇게 해서 KVA가 되고, 다시 쓰면 P에다가 코사인 시타 1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환산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시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시타 2 이렇게 되고요. 바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5.5에다가 곱하기 쭉 0.75에다가 1 마이너스 0.75의 제곱 마이너스 0.95,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해서 딱 이거 구하면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3.08 KVA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런 콘덴서가 있죠. 있는데 이거는 저압에서는 저압은 표시를 마이크로 파라트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마이크로 파라트. 즉 정전 용량이라니. 정전 용량 C는 마이크로 파라트. 이 표시로 바꿔줘야 돼요. 뭐 제가 화학 저압을 빨리빨리 제주도 말로 화학이야. 화학 빨리빨리 저압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딱 영상을 캡처하든가 해서 공식을 쫙 모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P에다가 탄젠트 시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 2 이렇게 KVA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 Q는 공식 그냥 결과식만 쓰면 돼. 이 결과식만 쓰면 2πF에다가 FC에다가 V의 제곱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KVA가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정전 용량. 정전 용량 C는 단위가 파라트인데, 이게 파라트라니까 0.000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0에 6승을 해서 마이크로 파라트로 다시 환산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 C는 자, Q에다가 2πF V의 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 파라트 이렇게 해서 요것을 요렇게 올려버리면 10의 9승되어 마이너스 3을 요렇게 올려버리면 10의 9승으로 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의 9승. 근데 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그럼 아까 그 구한 값이 여기서 콘덴서에 3.08 KVA였으니까 3.08 곱하기 이거 그대로 저 3.08이 그냥 와요. 3.08
3.08. 그 다음에 2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3승. 왜 이거 3.08 KVA가 그냥 이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3.08의 곱하기 또 10의 3승 아닙니까? 이거. 이게 이미 K로 변해 있기 때문에 얘는 3.08 KVA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의 6승 이렇게 했을 때 답이 구한값이 얼마냐? 56.557 마이크로파라드야. 여기서 용량을 구할 때는 이게 95%짜리잖아. 95% 개선한 역률인데 95%짜리도 되고 94% 해도 돼요. 90% 이상만 된대. 근데 95%를 막 넘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게 보니까 아, 50 마이크로 파라트 근사치가 있네. 50 마이크로 파라트 요걸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드라 실무 강의를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이드라를 옆에 전기인들한테 하라고 자존심 세가지고 아, 그 새끼 뭐 한다고 그 새끼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전기기사 다 내 수업 들어야 돼요. 아니 뭐 자기 집만 따면 일 다 하냐고.